네, 잠깐만요. 아까 김용호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도 있고 사실은 회의 전에 제가 차관께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한 열흘 동안 우리 사회 전체를 좀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문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분명한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한편에서는 장관이 사퇴했지만 그 과정이 국회하고 협의를 안 했다든지 뭐 여러 가지 문제점이 국민들에 의해서 매섭게 지적이 됐습니다. 그 점에 대해서 차관으로서 분명히 입장을 밝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한 말씀이 빠졌습니다. 어떻게 보면 오늘 가장 중요한 현안이 될 수도 있는 사안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보십시오. 예, 그 짧게 말씀드릴 수 있다면 그 국민들께서 원하지 아니, 짧게, 않는 정책 짧게 안 하셔도 되고 예. 제대로 좀 답변을 하세요. 예, 저희가 그 초등 1년 그 입학 연령 하향 그 방안은 업무보고를 통해 하나의 제안사항으로 보고가 됐던 거고요. 보고 내용은 사실 그 안을 사회적 논의에 한번 본격적으로 논의를 시작해보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. 다만 이제 그 내용이 그 업무보고 브리핑 과정에서 마치 추진이 확정된 것으로 좀 보도가 되고 오해가 있어서 저희가 여러 가지 바로잡으려는 노력을 했지만 사후적으로 굉장히 어려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. 그리고 하지만 이제 그 정책의 취지 자체는 그 교육과 돌봄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해보자라는 취지의 하나의 수단의 하나입니다. 그래서 저희 정부로서는 그 안에 대해서 계속 고집을 하거나 그 안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은 아니고요. 앞으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근본적인 목적은 사실 그 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자는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그 취지를 달성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에 대해서 국민들의 의견도 수렴하고 전문가 얘기도 듣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위원님들이 다시 질의 과정에서 말씀하시겠지만 지금 차관의 말은 그 정책은 사실상 폐기한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는 겁니까? 저희가 지금 이 자리에서 폐기한다, 이제는 더 이상 추진하지 않겠다라는 말씀을 드리지 못하지만 현실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워졌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. 참...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차관께 그 따로도 얘기를 했고 제가 보기에는 야당 의원님들뿐만이 아니라 여당 의원님들과도 사전에 협의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. 그 과정에 대해서 국회를 패싱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뭐 장관이 없으니까 차관으로서 할 말 없습니까? 그 사전에 협의 과정이나 소상히 좀 설명드리고 의견을 구하고 하는 그 과정이 미흡했던 점은 저희가 반성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네, 뭐 위원장.